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질문을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질문은 전에 올렸던 질문자가 연달아서 이제 그 뒤에 또 following up question으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전 질문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전에 비디오를 한번 보고 오시고, 거기서는 건축학과 2학년 학생이 어떤 건축 디자인에 대한 재능이라든지, 아니면 전과를 할까, 학교를 자퇴하고 다시 할까,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어떤 포텐셜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고민을 좀 나눠봤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러놨어요. 그래서 다시 그 답변에 또 following up question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 질문을 한번 읽어보면은, 실무 현장에 나가려면 앞으로 10년 더 뒤의 일이지만, 건축이라는 학문이 조금 보수적이기도 하고, 신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관심을 갖기보단, 어떻게 건물을 싸고 멋지게 지을 것인가에 집중한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건축은 더 보수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직 한국에는 컴퓨테이션을 디자인을 하는 곳이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의 흐름이 10년 후에 변한다고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하다고 이렇게 이제 추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사실 항상 그래요. 이게 요즘같이 정보가 넘치는 곳에서는 그 정보의 출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르르 돌아가면서 야 이게 맞대라고 했을 경우에 틀린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고. 이 질문자가 질문을 해가지고 들었던 그러니까 들었다고 말씀했으니까 그 누군가 이야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의 환경에서 그 사람의 어떤 관점과 경험에서는 그게 맞을 수 있겠죠. 충분히. 동의합니다. 예. 사실 제가 이런 비디오를 쭉제 Q&A를 드릴 때 기본적으로 깔고 여러분들한테 제 말씀드리는 게 저도 틀릴 수 있고 저도 저의 관점이에요. 예. 그리고 특별히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거는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도 제 관점을 이에 내가 이거에서 이걸 생각하는 그 사고의 흐름을 여러분들한테 줌으로써 같이 공유함으로써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어떤 사고 프로세스에 장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조금 들어주시면 Q&A가 좀더 건강하고 좀 건설적으로 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누구에게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한테 들은 부분들을 이제 한번 또 정보를 챙겨 가셔가지고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이게 다수가 다 말한다고 옳은 게 아니거든요.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좀 판단을 하셔라.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들이에요. 뭐 보수적이다. 뭐 컴퓨테이션 디자인 많이 안 하는 것 같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알고 있고. 또 저의 관점은 어떤지 한번 이제 들어보시라는 그냥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보수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맞아요. 제가 2000년도 초반에 건축을 공부할 때 교수님께서 했던 말씀이 뭐냐면, 농업 다음으로 그 테크놀로지가 적용된 산업이 건축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보수적인 거야. 사실 농업이라고 하면은 되게 뭐랄까요. 되게 하이테크로 여겨지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 농업보다도 테크놀로지가 덜 적용됐다니까 뭐더 이상 할 말은 필요가 없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건축이 좀 보수적이라는 부분의 팩트는 맞죠. 그 분명히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인 거죠. 두 번째는 싸고 멋있게 지을 집을 집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맞죠. 한국에서도 사실은 뭐 부동산 하면 다 이제 재테크 쪽으로 더 많이 빠져 있고 디자인에 돈을 많이 지불할 사람들은 사실 뭐, 그, 많진 않죠. 제가 예전에 한국 들어갔을 때그 형님한테 들었던 통계인데 거의 90% 이상이 집장사들에 의해서 집이 지어지고 나머지 10%만 이제 어떤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통계가 나온 것도 제가 확인을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싸고 멋있게 지을 것에 집중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이거는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렇기 때문에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더 쓰여야 되는 영역이기도 맞아요. 예. 그리고 그게 아직 많이 안 쓰이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쓰일 그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는 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한국에 이제 가게 되면 이제 가끔 예전에 이제 같이 일했던 형님들, 설계사무소 형님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을 찾아뵙죠. 그래서 그분들은 아직도 오토캐드로 작업을 하고 있고, 도면을 치고, 스케치도 하시고, 이제 그런 설계를 운영하시는 형님들이 거의 한 7, 80% 정도 돼요. 왜냐면 제가 뭐 2000년도 초반에 건축할 때부터 이제 알고 지냈던 형님들이어가지고, 보면은 이제 물어보죠. 너 미국에서 뭐 하냐? 너뭐 무슨 공부하고 어떤 일 하고 있냐?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뭐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든지 BIM, 뭐 데이터 드리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거리죠. 그게 뭐야? 그왜 해야 되는데? 우리 없이도 잘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거 다른 얘기긴 한데 어느 순간인 것부터 제가 약간 그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하면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저보다 형님들한테 안 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안 바뀌는 걸 제가 알고 있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제가 다른 비디오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젊은 세대 분들이 에듀케이션이 되고 그 사람들이 위로 올라오면서 위에를 아예 싹 바꿔버리는 것들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 어차피 저의 스탠스, 개인적인 스탠스는 20, 30대 젊은 층들을 좀 교육을 시키고 정보를 주고 이렇게 해서 세상을 좀 바꾸자, 약간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약간 별도의 문제로 따로 이야기를 하고요. 어쨌든 그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세계관과 그 경험관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 10년, 20년 평생 그 이제 남무진 여생의 직장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전혀 무리가 없는 거죠. 그분들은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분이 봤을 경우에는 세상이 뭐 그 건축적으로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분들이 은퇴하고 나면 그런 사업들도 더 발전된 산업에 흡수가 되거나 없어지거나, 사실 모든 것들이 그래왔으니까 계속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어쨌든 그분들의 관점에서는 그게 필요 없을 수 있겠죠.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당장 내가 쓸 수 없는 기술들을 배워서 지금 당장 먹고 살고 하는 게 더 중요한데 약간 의미가 없죠.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흐름의 변화와 그게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지, 저도 이제 가끔가다 댓글을 보면은 댓글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어떤 이런저런 큰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한 분께서는 너무 거창하게 잡는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거창의 데피니션도 사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 사람의 기준은 이게 거창할 수 있겠죠. 가령 이런 거예요. 저 컴퓨테이션 디자인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 저는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3D 툴만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2D 툴만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한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가서는 그 2D, 3D 툴도 야, 넌 너무 테키한 거 아니야? 이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완전 이게 되게 상대적인 거예요. 저는 거창하게 얘기했다기보다 내가 경험하고 앞으로 올 파도들, 하늘 위에서 쓰나미를 이렇게 봤을 때, 아, 이런 파도가 이렇게 오고 있구나, 나중에 이쪽에는 도달하겠구나, 몇 년 뒤에는. 근데 이 사람들 봤을 경우에 그렇게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 거창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 거창은 더 큰 뭔가가 있는데, 그건 뭐 저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약간 어떤 정보들을 취합하고 가져올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크리티컬 띵킹을 해야 되지 않냐 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대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학교에 가면 교수님한테 뭔가 배우잖아요. 아니면 뭐 강사님이라든지 실무자분들이 공부해갖고 오신 것들, 경험이라든지 지식을 배우는데, 저도 이렇게 위아래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과거에 한번 쭉 배웠던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바꿔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속 재활용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에요. 그게 또 맞고, 어떤 의미를 보면. 그래서 어떤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 자기가 스페셜라이즈된 있는 분야 외 것들에 대해서 되게 부담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는 박사고 교수고 이쪽에 전문가인데 새로운 것들이 오게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약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케이스가 덜어 있어요. 근데 옛날엔 진짜 심했어요. 대놓고만 뭐라 그랬는데, 요즘은 그러진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 몇몇 분들은 좀 긍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인정을 하면서 어떤 주류로 편입을 시켜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좀 많이 봐요. 이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보가 퍼져서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몇몇의 정보를 기득권이 딱 독점을 하고 이걸 가지고서 이제 평생을 이제 계속 바꿔가면서 울어먹으면서 평생을 살 수 있었는데, 요즘은 정보가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계속 인터넷이라든지 뭐 구글, 유튜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정보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가니까 이제 스스로도 열심히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분들이라든지 실무자분들, 이런 영 프로페션들이 정말 열심히 더 정보를 취합을 해가지고 올라오는 속도들,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씩 변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정말 편만하게 펼쳐서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시간이 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이 질문자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2년, 3년, 5년 뒤에 완전 180도 바뀐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기존의 어떤 그 시스템들은 항상 그것들을 유지하고 이제 좀 변화에 저항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항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쓰는 이 맥락에서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바뀌긴 하지만, 제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런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건축은 건축이라기보다는 다른 쪽에서 리딩을 당할 확률이 좀 높다고도 많이 생각을 해요. 지금 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 제가 다른 비디오도 설명해 드렸지만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돈 많고 영향력 있는 사무실에서 오히려 건축의 영역을 되게 다이나믹하고 격식 없이 더 시대의 기술과 환경과 문화에 맞는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풀어가지고서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뭐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교수를 뽑을 때도 그렇고 기준 자체가 산으로 가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내가 농업사회에서의 내가 딱 기득, 내가 농업사회를 딱 잡고 있고 농업에서 내가 좀 잘하는 어떤 그런 거에서 내가 농업을 가르치는 어떤 교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니면 실무자라든지 연구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농업에 대해서는 빠삭하겠죠. 근데 갑자기 산업혁명이 나면서 공업이라는 게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여러분들? 공업자를 데려와가지고 기존 산업과 어떻게 이제 버무릴 수 있을지, 아니면 그 공업자가 바라봤을 때 과연 농업 이 스타일을 어떻게 개선시켜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요즘 시스템들을 보면은 어떠냐면은 농업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공업을 좀 들어본 사람, 공업에 대해서 조금 알만한 사람, 그 모양과 무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쓰는 거죠. 왜? 일단 같은 농업의 옷들을 서로 입고 있기 때문에 일단 거부감도 없고,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한계가 되게 많고 그게 또 다른 문제들 계속 야기시키거든요. 왜냐면은 농업자가 공업에 대해서 모르면 공업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농업자가 자기의 어떤 네트워크로 농업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공업하는 사람만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용적 측면에서 잘 모를 거란 말이야. 모양적 측면은 어떻게든 카피할 수 있겠지만 내용적 측면에서는 정말 이게 뎁스가 다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건축도 마찬가지고 모든 학문들이 그렇잖아요. 깊이 이상 들어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와서 또 다른 오해들을 만들고 제가 이거 비디오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로 하여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이라는 건 단순하게 이게 어떤 현업, 산업 혹은 아카데믹 여기서만 어떤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수적인 것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수적이면서, 어쩌면 인간의 특징이니까 보수적이면서도 그 안에서 어떤 그 모양의 형태들만 바꿔가면서 내용적 측면이 충족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내 언더더 컨트롤로 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계속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가 바뀌길 변하는 거는 그냥 아 벌리고 사과나무가 떨어지는, 언젠간 떨어지겠죠. 하지만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졸업한 20대 혹은 30대 초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20대 30대 진짜 현업에서 지금 한창 잡을 알아보고 있고 일을 한 1년 2년 해보고 해야 되는 했던 그런 분들, 아니면 무슨 메이저 사무실이라든지 해외라든지 약간 인턴 경험이 있는 이런 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건축이 물론 보수적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변화의 어떤 파도들이 계속 오고 있고, 그것들은 뭐 빔의 옷을 입거나 데이터의 옷을 입거나 아니면 뭐 파라메트릭 디자인 아니면 컴퓨테이션 디자인 여러 가지 키워드의 옷을 입고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면은 정말 주식도 그렇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고 이미 누구나 다 알만한 팩트가 된 거야. 뉴스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돼. 특별히 이제 자랑하시는 분들은 정말 긍정적으로 보고, 야, 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저것도 하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속으로 뭐야? 아무것도 안 해도 잘하고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보면 정신승리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맞다라기보다도 내가 그거와 상관없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에 건축할 때도 사실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비디오 통해서. 야, 너 컴퓨터과에서 전과했냐? 막 저는 남들, 물론 모형도 만들어 갔지만 저는 3D로 다 이렇게 만들어 가고 이랬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00년도 초반부터 지금 한 2010, 한 5-6년? 그때까지의 저항은 정말 말도 못했어요. 막 진짜 되게 비주류 중에 비주류로 보고 아무 영향이 없다. 막 이렇게 뭐 지금 당장 눈앞에서 하는 데가 있냐? 친구들만 만나봐도 그 왜 공부하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냐? 아무도 안 쓰는데?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2021년이 된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확실히 그때보단 더 달라졌고, 오히려 나를 그렇게 보던 사람들도 이제 나한테 물어본다니까요. 야, 이건 어떻게 생각하니? 저건 어떻게 생각하니? 뭘 공부하는 게 좋겠니? 내가 많이 알고 내가 가는 길이 잘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 있고 이런 것들 많이 알고 있어서 남들보다 잘했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과연 어떤 길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가지고 2000년도 초반 때부터 계속 그렇게 공부하고 학습하고, 디자인하는 사람이 코딩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도 그거 어금니 꽉 깨물고 참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진짜 사람들이 막 이상한 눈으로 보고 그랬어요. 그거 해서 뭐하냐? 아, 디자인 사람이 무슨 코딩을 해.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 이러고. 근데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은 내가 아 이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재밌어. 그리고 내가 과거에 했던 부분들과 결이 맞고 내가 이걸 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 라는 그림이 그려져.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해서 열심히 해보라는 거죠. 저도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하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내가 왜 필요한지를 알고 가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필요해도 아무리 좋은 거여도 안 주면 모르거든요. 못 쓰거든요. 아무리 좋은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옛날에 컴퓨터 없이 스마트폰 없이 다 사왔었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제 친구가 애플워치를 사라고. 저 좋은 거 알겠는데 그냥 귀찮아요. 몸에 뭘 차고 다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 있어도 안 쓰게 되는 거야.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왜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알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 주변 사람들의 관점에서 사회가 이렇게 쓰면 사회의 한 세그먼트를 잘라서 그냥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100% 믿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한 하나의 정보로 보면 좋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제가 왜 10년 뒤에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주류가 될 거고 주류라고 해가지고 완전 기존 것들을 이쪽으로 다 바꾼다가 아니라 그건 그거대로 가고 이건 이거대로 가고 저건 저거대로 가는 것처럼 하나의 어떤 명백한 방법론이라든지 되게 유용한 도구로 쓰일 것이고 이것들은 뭐 보수적이다, 그 학회라든지 산업이 보수적이고 아니고의 차이가 떠나서 필요하면 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리고 싼 가격을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재료가 싸다면 당연히 그 재료를 쓰겠죠. 그런 것처럼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분들이 프로세스를 압축시키면은 그만큼 더 이득이 있는 거니까 지금은 몰라서 못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인 거고요. 10년 뒤에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더 중요해질 거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비디오가 하나 있거든요. 링크를 하나 드릴게요. 이 비디오를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근거는 그거예요. 코딩에 익숙한 세대가 오고 있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근거고 그래서 90년생들이 00년생들이 이제 세상 그 산업을 바꿔놨던 것처럼 지금 10년생들이 와서 산업을 바꿀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디바이스, 코딩 이런 것들이 될 거라고 강력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 조카들도 보면 학교에서 코딩을 다 배워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고 코딩은 약간 수학, 미술, 과학처럼 누구나 이제 배워야 되는 이제 그런 게 학교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지금도 사실 중요한데 디자이너들한테 데이터가 중요하면 이제 완전 이게 뭔 소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는 사실 예전부터 있었고 예전부터 중요했었어요. 근데 이게 디자이너들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거죠.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스타트업 하는 분들도 그렇고 뭐 정부라든지 연구 논문 제출하고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결국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보고 어떻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 AI, 뭐 머신러닝 사실 이런 키워드들도 보면 다 데이터 이야기예요. 데이터가 없으면 이게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리소스는 가장 펀드멘탈한 그 레이어는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디자이너들도 데이터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이걸 디자인을 쓰려고 한다면 컴퓨테이셔널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코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 번째 근거로서는 건축의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제 말 오해해서 듣지 말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존의 건축도 있고 아파트 같은 혹은 집장사 아니면 작가주의 건축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요즘 건축의 트렌드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죠? 트렌드가 바뀐다고 A에서 B로 바뀐 게 같이 공존하는 건데 이제 아시다시피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VR, AR,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 같은 경우에서도 뭐 빔 쪽 관련된 부분 혹은 여러 가지 공간들에 대한 그 공간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뽑아가거든요. 이게 그쪽 사람들이 더 다이나믹해요. 한국 건축 쪽은 되게 보수적이어서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신경 쓸 것들이 많아가지고 발전이 굉장히 더딘데 이게 엔지니어링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너무나 명확해지니까 그리고 또 돈도 많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이제 업체들에서 돈을 투자해가지고 공간 개발을 하고 이제 그런 관점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기서의 공간은 디지털 공간뿐만 아니라 뭐 실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뭐 디지털 공간도 될 수 있고 어쨌든 우리가 건축 디자이너들이 공간을 디자인할 때 쓸 수 있는 능력들이 어디에 발휘될 수 있냐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건축 사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건축과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런 쪽으로 나가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가 건축 학생들이 배우는 건 단순히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공간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 때 어떻게 사람들을 담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인터랙션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 디자인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들이 굉장히 좁게 들어온 게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키보드 이런 UI UX인데 이것들이 계속 밖으로 확장되면 더 건축이랑 맞닿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스팅킹 프로세스는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임플멘테이션 구현할 거냐의 차이로 볼 수 있다. 네, 그 정도로 요약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90년생과 00년생이 세상을 바꿨다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회식 문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기업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런 것처럼 10, 20세대들이 올라와서 세상을 꾸준히 바뀔 건데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질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커즈와일이 그런 이야기 했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저는 이게 제가 워크숍 할 때 항상 많이 쓰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1900년도 사람들이 앞으로 2000년도에는 이럴 거야 라는 걸 예측해 놓은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예. 근데 2000년도에 사는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죠. 이게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이게 그 미래학자 커즈와일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미래를 선형으로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선형.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물을 이런 식으로 선형으로 보는 거죠. 근데 우리 미래는 선형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듭제곱으로 이렇게 기하급수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만큼 어떤 개발이 뭔가를 만들고 그 개발이 또 다른 개발, 또 다른 개발, 다른 개발을 만들어 나가거든요. 지금 내 눈앞에 당장 아 이게 없어라고 했을 때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뒤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커즈와일이 그런 얘기예요. 미래 예측하는 건 불확실하다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계속 거듭제곱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그것들의 누적이 어떠한지를 봐야지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단순하게 우리가 앞으로 20년 뒤, 30년 뒤에는 어떨 거야 라고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거 봐요. 2020 원더키드인데 지금 차들도 안 날아다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거랑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제가 링크만 좀 드릴게요. 제 비디오를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한 400개 정도 넘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서 이제 비슷한 질문도 사실 있었고 이런 비슷한 질문 학생들한테 공부하는 방법들도 제가 좀 가르쳐 드렸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컴퓨테이션 디자인 강의 참조 링크를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관련된 그 플레이리스트 링크도 아 그리고 NJA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 오픈 카카오 채팅방이 있어요. 거기 오셔서 같이 비슷한 친구들끼리 의견 나누고 비슷한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스터디도 하시고 왜냐면 그렇잖아요. 다들 되게 보수적이고 그냥 이거는 이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틈에만 있으면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세상이. 근데 다른 데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무균실에 있으면 사람이 병에 더 취약해지거든요. 여러 관점들을 이렇게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밸런스가 잡히니까. 그래서 NJA 컴퓨테이션 디자인 카카오톡 채팅방에 오시면은 비슷한 사람들의 생각들, 스터디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 사람들이 서로 잡 공고도 나누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서로 정보를 받고 그렇게 산업을 발전시키고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을 뒤집을 산업을 뒤집을 생각을 하면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럼 질문을 다시 한번 보죠. 예,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인데 그 보수적이라고 끝이 아니고 거기에 기회들이 있어요. 계속 있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을 보라는 거고 남들이 다 볼 수 있으면 이미 그건 더 이상 기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준비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보수적이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면 시장도 여러분들이 이제 오실 정도쯤 되면 시장도 이제 5년 10년 지나면은 뭐 K문화도 굉장히 K-POP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많이 알고 그래서 사실 보면은 아예 외국으로 취직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오퍼튜니티를 좀 찾아라 그런 말씀도 좀 추가로 드리고 싶고 이게 그러니까 보수적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저도 느낀 거지만 사람 원래 잘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냥 보수적으로 놔두는 거고 개인적으로 그냥 내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거기에서 내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내가 개구리이기 때문에 내가 거북이기 때문에 내가 물속으로 들어가겠다 하고 과감하게 자신의 장점을 찾아서 하는 거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보수적인 거에 너무 집중하고 그런 걸로부터 문제를 시작을 하지 말고 내 관심사부터 먼저 시작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컴퓨테이션 디자인 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들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제 주변에 있는 한국에 계신 학생들만 해도 전혀 다른 정보가 저한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따로 제가 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의 흐름이 10년 후에는 변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에 대한 비디오는 제가 많이 만들어 놨고 그 변화가 반드시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근거는 지금 젊은 세대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경력을 쌓고 이분들이 졸업을 하시고 회사에 들어오고 팀장 실장이 되고 교수가 되고
정책 결정하는 사람이 되고 연구자가 되고 그럼 바탕이 바뀌겠죠. 대한민국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농업사회, 공업사회, 지금 정보사회, 지금 2022년도까지 올 때까지 그 보수적이지 않았겠습니까? 대한민국도? 아니 보수적이라기보다도 그때의 기득권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득권층들이 유지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계속 바뀌면서 왔던 것처럼 반드시 간다. 그렇게 저의 개인적인 관점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